불어올린 추운 환경 속에서도 변화하는 기자분들 그리고 팬분들 그리고 이번 것까지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군대에 와서 참 어려운 시기에 적응해서 많은 걸 느끼고 또 다른 시작을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기분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네, 솔직한 심정으로는 아직까지 많이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지만 또 군대에 들어와서 느꼈던 점들 또 헤쳐나가는 법들 많이 생각하고 결심했으니까 좀 더 많은 여러분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운 날 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분들께서 주신 질문이 걱정해 주신 팬분들께 할 말씀 드리려는데 네, 입소할 때 인사를 못 드리고 와서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저 21개월 만에 인사를 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2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생각을 하고 헤쳐나가는 방법 용기 많이 얻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근무했던 동기들 그리고 교관들 가부님들께 그리고 앞에 계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친한 동료 연예인분들께서 최근 입소를 했다고 하는데 소감 말씀 남자라면은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군대라는 곳 저도 갔다 와서 많은 생각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앞에 계신 여자 기자분들은 공감할 수 없지만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느껴서 말씀드린 건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군인들이기 때문에 계속 민주적인 운동도 하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 대장님께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나라는 누가 지키냐라는 말씀을 줄곧 하셨는데 네, 대한민국 육군, 공군, 해군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 없이 네, 사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교육을 받고 네, 21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입소하신 연예인분들 힘내시고요. 국회의원 충실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제 앞으로 활동 계획을 해주셨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제가 부모님을 이제 만나 뵈야 돼. 휴가에서도 만나 뵀지만 정식으로 이제 저녁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활동 얘기 대해서는 구체적이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팬 여러분들을 빠른 시일 내로 좋은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